찬장에 강아지 사료가 들어있다. 성견용인 것 같다. 가져갈까? 가져가자. 에? 왜 먹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 Week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1맵 1치킨 출품작에서 스토리상을 수상한 스토리상 맞냐? 스토리상 맞네요. 네. 이게 저번에 저희가 디펙티브라는 대상을 플레이했었던 그 시즌에 만들어진 게임인데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있다가 장작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제가 저번에 선정했었던 고립입니다. 고립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게임 진행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옵션에 항상 대시 목록을 오프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야, 부엉이가 나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집에 부엉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무서워. 위를 보는 상태에서 상호작용 키 Z or Spacebar를 이용해 사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불을... 아, 이 무드등이구나, 이 부엉이가. 집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박스가 왜 저렇게 많이 쌓여있어. 어, 귀여워. 허스키인가? 견종이 뭘까? 장난감 상자. 설마 내 건 아니겠지?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은 오른쪽 또는 왼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파일에 저장할까요? 이거 왜 저장이 돼 있냐? 세이브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다운받았나 봅니다. 일단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강아지한테 말을 걸면 세이브가 되나 본데?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할 것들. 아침 저녁밥 주기 하루 두 번.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아침 저녁 산책하기. 털 빗질해주기.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지워져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갑자기 들은 생각이기는 한데 내가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는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거든? 지금 여기에서 장난감 상자 설마 내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집주인이 아닌가? 주인공이? 왜 집주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아니면은 뭐 치매가 있거나? 사료를 들고 오자. 어, Shift로 달릴 수 있는데 포즈는 똑같아요. 그냥 성큼성큼 걷기. 여러 동물들이 그려진 2022년 7월 달력이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나에게서 시간 개념이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왜일까요? 강아지 전용 물그릇이다. 작은 의자 위에 강아지용 빗이 있다. 부금이 아주 평화롭군요.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조화다. 언제부턴가 물 주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됐다. 어, 진짜 병이 있나 혹시?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은 오래 먹다 죽어버리고 만다. 산책할 때 쓰는 줄. 냉장고에 치킨 쿠폰이 붙어있는 게 보인다. 치킨 쿠폰엔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22라고 적혀있다. 치킨집 이름이 왜 저래?
찬장에 강아지 사료가 들어있다. 성견용인 것 같다. 가져갈까? 가져가자. 에? 왜 먹어? 유리로 된 컵. 아, 지금 여기 있는 비스킷이 강아지용이 아니라 여기 이 그릇 담겨져 있는 곳들 있잖아요. 아, 아니 이 찬장을 본 것 같은데, 그지? 찻장을 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료를 꺼냈고 여기에서 비스킷을 먹은 거죠. 맛있다. 어, 비스킷은 내 거고 강아지 사료를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밥그릇에다가 강아지 사료. 소리가 리얼이네.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물? 물. 물? 유리로 된 컵 가져갈까? 유리컵. 물 따르는 소리 리얼인데? 근데 수돗물을 주네? 식소가 없나? 우리든 유리컵. 산책 가기. 산책 갈까? 줄 없이 산책 갈 순 없겠지. 가져갈까? 일단 저장. 뭐야, 저장하는 소리 왜 이래? 산책줄. 가자. 도도하게 걷는 강아지의 자태가 아주 귀엽군요. 뭐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자? 어, 체크가 됐어. 털 빗질해주기. 자기 자리 가는 거야? 소파 앞에서 잠들었네. 산책해서 피곤한가 보다. 강아지용 빗. 체크가 됐어요. 저녁밥 주기. 어? 뭐야? 밥을 안 먹었어? 입맛이 없나? 배가 별로 안 고픈 걸지도. 우선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자.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물을 먼저 떠와야겠지. 물은 마셨나? 근데 너는 너의 할 일이 전혀 없니? 자, 하루 종일 강아지의 일과로 모든 걸 다 채웠네. 물 또한 전혀 줄지 않았다. 물도 안 마셨다고? 근데 강아지 꼬리 살랑살랑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그릇에 담긴 물엔 먼지만이 동동 떠다닐 뿐이다.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자.
설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강아지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산책을 또 가자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부지런해? 밤이야? 밤에도 나가? 이제 진짜 밤이 됐어. 왜?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는 게 좋겠어. 저장이 안 되네? 뭐야, 자려는데 밖에서 지져요. 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재워주기? 야이씨. 걔가 무슨. 자러 가자. 귀여워라. 잘 자. 나도 이제 자러 가자. 이게 뭐 같이 재워주기? 인건가? 두 줄이나 쓰여있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재워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얘네들은 씻지도 않나 봐. 주인공도 밥 안 먹고. 데이 2. 1맵이라 했는데 2맵이긴 하네.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맵의 제한이 없었나? 기억이 안나. 사료를 들고 오자. 어? 밥그릇 상태가 왜 저러지? 아직도 밥그릇은 사료로 가득 차있다. 어제도 밥 안 먹더니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 아픈 것 치곤 활기가 넘치는데. 일단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자. 물 역시 어제와 같이 그릇에 가득 차 있었다. 전혀 입도 안 댄 것 같다. 물 안 마시는 건 좀 심각하긴 하지. 밥은 안 먹더라도 물은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릇에 담긴 물엔 먼지만이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기로 했다. 걱정하는 와중에도 산책은 꾸준히 가네. 근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산책을 가지 말고 병원을 쳐 데리고 가세요, 제발. 몸이 안 좋을 때 억지로 산책시키는 건 또 이제 아이들 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야, 하루 종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다? 바로 싹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각입니다, 이거 진짜로. 밥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물을 안 먹었다. 진짜 심각한 거야. 근데 이 짓을 7일 동안 해야 돼요? 이게 제목이 어 위크잖아요. 지금 이틀 차인데 벌써 뒤질 거. 공포네 이거. 공포 게임이네. 내가 공포야. 매일 밥 갈아줘, 물 갈아줘, 산책 가줘, 빗질해줘. 진짜 부지런하긴 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최고의 직업은 백수라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듯. 그것도 돈 많은 백수, 그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료는 아침에 갈아준 그대로 남아있다. 입을 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료가 입에 안 맞는 건가? 벌써 사료를 바꾼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 돈으로 병원을 가! 역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걸까? 어! 드디어! 오늘이랑 내일은 병원이 쉬는 날이니 모레쯤에야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새로운 사료로 바꿔두자. 하필 주말이야!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주말이야!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겠어. 물그릇 새로 채워주기. 점점점. 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물도 포함인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자. 산책 가? 이건 지옥이야. 가는 모션 일일이 보여주지 말라고. 빨리 갔다 와. 밤이 되었다. 빨리 와. 가서 자자. 뛰어. 나보다 늦게 가면 뒤진다. 너 오늘 잠 못 잔다. 오케이. 넌 뒤짐. 잘 자. 여전히 메모는 안 보여요. 불 끄고 자볼까? 그치, 역시 잠은 어두운 곳에서 자야 푹 자지. 자, 3일 차입니다. 밥그릇이 얼마나 낡아져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군요. 똑같은데? 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 어? 잠자는 방석이 더러워져 있네요. 아, 밥그릇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이 점점 낡아지나 보다.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오늘도 역시 밥그릇은 가득 차있는 상태다. 이젠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 24시간 동물병원 있잖아. 주말에도 연다고 그런 데는. 내일은 병원 문 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자. 어우, 깜짝이야. 쉬 싸는 줄 알았네,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자세가 변함이 없길래. 밥그릇은, 아니, 물그릇은 저 밑에 있고. 생각해보면은 지금 강아지를 챙길 게 아니라 너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니니? 3일 동안 다 먹었던 게 비스켓 3개가 전부야, 너.
하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일만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지금 여섯 번째인데 슬슬 루저하다. 뭐야 깜짝이야. 에? 깜짝이야. 저건 왜 갑자기 떨어지고 날려?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하나 있다. 죽는다. 심하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비스킷 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스킷 유리병? 아, 미안. 그래. 가자. 방금 부셨던 비스킷 통이 혹시 유골함인가? 그럴 리가. 그럴 린 없어. 왜냐면 내가 먹었잖아. 아무리 미친 사람이어도 그렇지 자기의 반려동물의 유골함에서 뼈가루를 꺼내가지고 으적으적 씹어먹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찜찜이! 이거 썸네일 찜찜이한테 맡겨야겠군.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병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억지로 생각해보려 해봤자 소용없겠지. 잘 자. 좋아, 드디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면 병원을 갈 수 있... 저 금고 원래 없지 않았어? 갑자기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있다. 도둑인가? 무슨 도둑이 금고를 두고 가? 산타클로스세요? 근데 도둑이 왜 금고를 두고 가겠어?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위험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열어도 되는 걸까? 저 엄청 신경 쓰이는 금고를 무시하고 그냥 잘 순 없을 것 같다. 8자리 숫자야? 비밀번호가 틀린 것 같다. 아니 나도 이제 자러 가자. 첫 번째 사진. 어? 사진을 볼 수 있게 바뀌었어요. 열심히 산책 연습하는 중. 2006월 1월 17일 네가 벌써 이렇게나 커다래져 버렸어. 이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비 온 뒤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목욕하자. 그치, 비가 내린 직후에 산책하면 아주 그냥 털이 다 더러워지죠.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생일 축하해. 다섯 번째 생일? 가능성이 좀 높은 날짜죠? 여기에서 올해를 빼볼까요? 2004년 아니면
한국식으로 해서 2005년일지도? 2005년 7월 25일? 같이 벚꽃축제에 왔어. 하지만 넌 힘든지 계속 앉아만 있네.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버렸네. 끝까지 같이 있자. 자! 맞는 것 같아. 내 예상이 적중해 버렸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하얀 똥강아지가. 왜냐면 지금 202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늙어버렸네라는 이 사진이 2017년인데 무려 5년이 더 지났단 말이야. 5년이면은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인간으로 따졌을 때 30년이야. 입력을 해봅시다. 2000 까먹었어! 2005년 7월 25일. 제발 한 번에 열리자. 한 번에 열리자. Fuck! 이게 아닌가? 7월 25일. 오, 그렇지! 2004년이 맞았고. 우리 똥강아지의 생일이 맞았어. 금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아니,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인 것 같다. 확인해볼까? 아직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이 강아지가 가짜일 리 없어.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귀엽게 잘 자고 있는데 이게 허상일 리 없다고. 난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건 선동하지! 봅시다. 역시나. 그것도 딱 생일 전날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네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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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장 진행하러 들어가겠습니다. 4일이 됐어요. 4일이 되고 다시 밤이 되고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밖에서도 비가 내리고 그렇게 다시 5일이 되고
저렇게 일주일 내내 우는 거예요? 이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얘가 까매졌네. 아이의 흔적들을 없애기. 아이고. 장난감들을 버린다. 기다려. 그릇을 치운다. 종이를 떼어내는 거 잠깐 기다려봅시다. 종이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더 자주 해줄 거야. 너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네가 싫어하는 걸 시켜서 미안해. 아,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비 온 직후에 산책하러 나간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건 너무 열정인데? 아니야,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 온 뒤에 산책하는 강... 산책하는 걸 누가 싫어해? 어떤 강아지가 싫어해? 아, 목욕을 해서, 목욕을 시켜서 미안하다. 에이, 네가 떠나는 날, 좀 더 있으면 너의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옆에 있어.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낡은 쿠션을 버린다. 이 상자도 마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헉! 버려야 되네. 이 달력은 버리는 게 아닌가요? 그릇을 치운다. 빛을 버린다. 오래된 산책줄을 버린다. 다 버렸어? 이제 저 종이만 떼어내면 되는 건가요? 아이의 흔적을 없애기니까 이 발자국도 지워야 되네. 와, 이건 진짜 좀 마음 아플지도. 방으로 안 들어가지? 어? 들어가진다. 세상에, 아이의 흔적을 지우니까 너무너무 집이 넓어 보여요.
웬만하면 치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합니다만 노화로 인해 장기들이 재기능을 50%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현재 아이의 몸 상태가 그 많은 치료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 겁니다. 기초비용만 해도. 기존에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락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이에겐 지금 남은 생을 약물로 버티는 것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될 거예요. 물론 선택은 보호자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뭘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치료 거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치료라는 게 막 게임에서처럼 돈 내고 그냥 띠띠띠르르 하면 갑자기 막 완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치료라는 거 자체가 진짜 생명력을 갉아먹는 짓이거든? 치료를 받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정말 그냥 천수를 다 하고 가는 거야. 사고사가 아니라고. 사고를 당해서 멀쩡했던 게 갑자기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늙은 거예요. 그건 자연의 섭리예요. 너무 헤어짐이라는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슬프지만 이게 삶의 순환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치료를 강행하는 것도 이 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한 거고, 그렇다고 고통받는 거 보기 싫다고 안락사하면 정말 안락사라는 거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내 손으로 삶을 끝내버리는 거라고.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애가 정말 너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은 안락사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맞지만 지금 그냥 정말 자기의 삶을 흐르는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속 제 옆에 두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선택했던 과거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뭐지?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뭐지 이거? 아! 잠깐만, 내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과거를 네가 맞춰라구나. 너 뭐 했어? 안락사 시켰구나. 헐. 그럼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장례업체는 따로 정해두신 곳이 있으신지. 우선 안락사 절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여전히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아, 근데 눈빛이 아까 과거의 강아지의 모습이랑 달라. 눈이 하얘.
눈이 흐려져 있어. 와, 이런 디테일. 먼저 아이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여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정맥을 통해 심장과 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본 주사를 놓기 전에 먼저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끄덕인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역시 안 되겠어. 멈춰요. 죄송합니다. 이미 약은 투입됐어요. 그럴 수가. 아씨, 더빙을 못하겠네. 아유, 잠깐만.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직 먼 미래기는 하지만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미래라는 게 되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아이씨, 불금이 왜 이렇게 슬픈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안 울으려고 했는데. 나는 이런 시기가 오면은 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분명히 이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냥 눈으로만 읽어주세요. 더빙 못하겠어요. 난 이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 정말로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 보면 견디기가 힘들었겠지. 나도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라. 직접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기 봐요. 엔딩 크레딧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누구야? 무지개 다리 건너서 잘 있네. 그래, 그러면 됐지. 분명히 행복했을 거야. 주인공도 보세요. 매일매일 산책 두 번씩 나가고, 맨날 털 빗겨주고, 밥도 맨날 갈아주고. 진짜 개쩌는 주인공 만났다고. 아니, 개쩌는 주인공이래. 개쩌는 주인 만났다고. 지금 테두리 이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는 거 보여? 영혼 상태인데 지금 너무 좋다고 꼬리 흔들고 있잖아. 좋은 곳 갔을 거야. 이게 현실 기반이래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한 게임 배경을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장작분들이 이 게임이 제작진의 현실 기반 게임이래요. 아, 여기 써있네요. 스페셜 땡스 마이 도그라고. 뭐야? 나왜 울고 있는 거지? 꿈이었어? 외로운 제작자의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무서워! 무서워! 오신 건가요? 자, 어서 사양 말고 앉으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 죄송해요. 방이 너무 어둡죠? 제 방에 사람이 온건 오랜만이라. 혼자 있을 땐 줄곧 불을 꺼놓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으니 오랜만에 방에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좀 켜고 살아라, 이렇게 이쁜데! 마실 건 뭐로 하시겠어요? 이온 음료요. 이온 음료가 뜨거운데요? 에? 니나 마셔. 이러고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다. 점점점. 미안해요. 이미 컵에 연기를 그려버려서 이온 음료를 따뜻하게 데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전 괜찮아요. 이온 음료 안 좋아해서. 맛있게 드세요. 당신이 여기에 찾아오신 건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이 살짝 가리니까 조금만 바꾸자. 못 읽고 넘어가 버렸네. 대회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저의 결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에게 남은 시간은 20일.
아무래도 시간에 쫓겨 만든 게임이고 짧았던 기간인 만큼 게임에 제외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뿌려놓고 해소되지 않은 떡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간상 제외된 상호작용들 때문에 생긴 이해하기엔 부족할지도 모르는 상황 연출들이라든지, 게다가 처음 만들어보는 게임이라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제가 말로써 당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선택지가 없잖아 이씨.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아무래도 슬픈 이야기니까요. 감정 잡지 마! 나 울고 싶지 않아!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질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편히 질문해주세요. 주제 고립에 대하여. 이번 대회의 주제는 바로 고립이었어요. 그 키워드를 듣고 이것저것 생각했었는데 전 물리적인 고립보단 감정적인 고립을 먼저 떠올렸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곁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그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그 후에 오는 고립감? 뭐 그런 것을요. 저도 키우던 반려동물과 이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제 곁을 떠났을 땐 마치 하나뿐인 가족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마치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몇날 며칠을 방 안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노라면 이게 내 눈물인지 아니면 방 안에 비가 내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강아지가 주인공의 환각인 것에 대하여. 주인공은 자신의 반려견의 안락사를 결정하고 강아지에 관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강아지에 관한 주인공의 기억은 모두 강아지가 제일 건강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눈앞에 있는 강아지는 그저 주인공의 환각일 뿐.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죠. 그것과 더해 조그만 병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까지 떠오르면서 주인공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환상이 점점 풀려가면서 보이지 않던 금고까지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오르며 모든 기억을 떠올린 다음날 주인공의 기억은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게 됩니다. 헐! 내 주인공이 기억을 떠올리고 잊어버리는데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조그마한 병에 대하여. 아, 나 이해를 못했었어. 마지막에 에? 나 왜 울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나처럼 미래의 일을 꿈으로 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냥 되게 슬픈 상상을 하고 결국에 내 강아지는 아직 옆에 있고 그런 그냥 해피엔딩? 그런 건 줄 알았어. 왜냐면 밖에 강아지 소리가 들렸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환각이었구나. 너무 배드엔딩인데 이거는? 조그마한 병의 정체는 바로 캐닌슐린 병이었습니다. 캐닌슐린은 강아지 전용 인슐린인데요. 조그마한 병을 얻고 나서 아이템 창을 들어가 아이템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확인을 안 했는데. 작고 투명한 유리병, 뚜껑은 열리지 않는다. 뚜껑 윗부분이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요. 뚜껑 윗부분으로 주사기를 꽂아넣어 약을 빼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매일 해줘야 할 리스트가 적혀있던 종이에 4번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밥 먹이고 1시간 후에 혈당 체크 후 캐닌슐린 투여. 강아지가 당뇨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복선 같은 거죠. 물론 이것도 시간 부족의 이유로 게임 안에선 복선 회수가 제거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군요. 주인공의 선택, 안락사에 대하여. 주인공은 자신이 과거에 한 선택을 조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주인공이 한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그렇죠. 주인공은 기억을 그저 반복하기만 했던 이때까지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어요. 바로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우는 것인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내일이 오면 기억을 또다시 잃어버릴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이렇게 다시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을 매일 반복하며 살 바에, 강아지의 흔적을 모두 지워 반복되는 슬픔에서 빠져나오려고 한 나름의 노력 같아 보여요. 주인공은 반복되는 일주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집안에 몇 가지 사물이 낡아있던 것에 대하여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몇몇 사물들이 낡아지거나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는 사물들은 모두 강아지와 관련이 있는 사물들이에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 방치되어 있었으니 낡고 먼지가 쌓일만 하죠. 하루만에 그렇게 더러워질 순 없으니 데이가 지날수록 주인공의 환상은 조금씩 깨지는 모양이에요. 주인공의 디자인에 대하여, 주인공의 성별이나 나이 같은 부분을 특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또한 이런 경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 주인공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끔이요. 누군가는 이 주인공을 보고 마시멜로우맨이라고 하더군요. 집의 거실과 침실의 차이에 대하여,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게 바뀌게 되죠. 물론 자신의 주변 생활 환경까지도요. 주인공 집의 거실과 침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주인공과 강아지가 주로 함께 생활하던 거실, 주인공 홀로 잠에 들던 침실, 강아지가 주인공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과 후,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네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가 침실에서는 막힌 듯이 들리고 작게 새어나오는 것처럼요. 되게 디테일하네.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무식해가지고 해설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러고 있네요. 수의사에 대해요. 엔딩에 나오는 수의사는 언뜻 보면 어딘가 차갑고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의사일지도 몰라요. 난 하나도 나쁘다고 생각 안 들었는데? 오히려 돈을 벌려는 목적만을 가진 수의사였다면 무조건 치료를 강행하기를 권장했을 테니까요. 수의사들 입장에서 안락사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 치료비는. 이건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할까요? 강아지가 저장인 것에 대하여. 사실 저장을 반려견을 통해서만 할수 있게 해놓은 데에는 놀랍게도 이유가 있답니다. 저장, 세이브, 살리다. 저장 500번 정도 하면은 강아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반려견을 통해서야 삶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숨겨진 의미였어요. 아, 그렇군요. 나 이제 갈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비록 이런 게임이지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반드시. 아, 그런가요?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거실의 현관을 통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이틀에 조그마한 이별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으니 현관으로 나가시면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따뜻한 이온 음료. 컵이 슬퍼하고 있다. 반가웠어요. 나중에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잘 가요. 이쪽은 길이 아니군. 뭐? 집으로 돌아갈까요? 얘 말할 수 있는 애여서? 분명히 다 치웠는데? 이상하다. 기면증인가? 자면서 버렸던 거 다시 다 주섬주섬 가지고 와서 다 설치했나? 현관에 선물 놔뒀다며. 나갈까?
이게 무슨 선물이야! 강아지가 사라졌잖아! 자, 이렇게 제 눈물 콧물을 다 빼앗아간 어 위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토리상 받을만 했네요. 아주 심금을 울리는 게임이었어요. 처음에 강아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좀 너무나도 많은 반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지루함을 느끼긴 했지만 뒤에 제대로 된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루한 건 지루한 거였어요.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선물이 있다더니 강아지가 사라지는 건 선물이 아니지 새끼야. 난 또 무지개다리 건너가지고 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그림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작진 나와 좀 싸대기 때리게. 마치도록 하죠. 위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녹화 종료.